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침, 감기, 천식, 비염 등의 증상을 좋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침, 감기, 코로나 포함해서 천식, 해소, 비염, 축농증, 콧물, 코막힘, 이런 것들은 거의 감기의 바이러스에 의해서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그 바이러스를 없애야 이런 증상들이 호전될 수가 있는데, 이 바이러스를 없애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은 가글액과 생식염수, 풀빅산 원액 등을 이용해서 이런 증상들을 호전시키는 방법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법은 증상이 있을 경우 아침 저녁으로 한 1일 2회 정도를 실시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입안에 가글액으로 세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 앞에 준비한 가글액은 시중에서 구입한 것으로, 이 가글액으로 가글액 뚜껑, 지금 뚜껑에 한 뚜껑 정도 따르거나 아니면 집안에 있는 소주잔으로 반잔 정도를 따르어서 입안에 넣고 약 3분 정도로 가글을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입안을 가글을 깨끗하게 세정을 해주고, 미지근한 물로 입을 가신 다음에 코 속에 생리식염수로 세정을 하기 위해서 준비된 식염수를 코 세정 용기에 250ml, 여기가 지금 250ml까지 채워서 한쪽 코에 지금 이 뚜껑 쪽의 부분을 코 속에 놓고 하면서 호흡을 가능한 상태로 하게 되면 반대쪽 코로 세정액이 나오게 됩니다. 이 세정 용기를 좀 누르면서 하게 되면 반대쪽 코로 세정액이 나오면서 부은 다음에 반대쪽 다시 코 속으로 또 마찬가지 방식으로 하게 되면 또 반대쪽으로 세정액이 나오는 방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세정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코 속에 균이나 바이러스가 세정이 되면서 깨끗한 상태로 되는데, 이것을 하루에 1일 한 2회 아침하고 저녁 때 이렇게 실시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코 속까지 세정을 해준 다음에 입과 코를 미지근한 물로 닦아준 다음에 풀빅산 원액, 오른쪽에 있는 풀빅산 원액 스프레이로 세정을 해주면 그러니까 스프레이를 해주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는데, 아까 코 속에 세정은 생리식염수로 하는 방법 있고, 아니면 지금 가글액을 생리식염수하고 혼합해서 5대5로 혼합해서 마찬가지로 코 세정 용기에 담아서 250ml를 담아서 양쪽 코를 세정해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양쪽 코를 세정하고서 입과 코를 미지근한 물로 닦아준 다음에 마지막으로 풀빅산 원액 스프레이로 입 안과 그다음에 코 부분을 스프레이해주면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의사항으로는 코 세정액을 만들기 위해서는 용수는 정제수나 증류수를 좀 사용을 권장하고, 그 다음에 농도는 0.5%에서
9%로 나트륨 성분을 0.9%로 맞춰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반 가글 시 가글액이 이반으로 넘어가지, 그러니까 구강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기도로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고, 코 세정 도중에 침을 삼키게 되면 귀로 그 물이 넘어갈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사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기침, 감기, 그리고 비염, 축농증 뭐 이런 증상들에 대해서 그 좋게 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